안녕하세요. LA 헤나입니다. RD를 잘 모르시거나 어떤 제품을 카트에 담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RD에서 살 수 있는 독일 제품들과 또 여러 유럽 제품들을 골라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추천은 독일 과자들입니다. 어려서 맛본 웨더스 오리지널 사탕을 여기서 보았네요. 독일 발음은 베르테르인 것 아시나요? 가장 유명한 것은 크너퍼와 맘바입니다. 독일 출신인 LA 할아버지들께서 크너퍼와 맘바를 먹고 자랐다고 하시니 50년은 좋게 넘는 전통을 지닌 과자들입니다. 아이들 스낵으로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미니 사이즈 초콜릿은 5개가 한 팩이며 여러 가지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버터 초콜릿 쿠키는 고디바의 PB 제품인데 가격은 거의 5분의 1 정도예요. 저는 맛의 차이를 크게 못 느꼈어요. 쇼게튼 초콜릿을 가장 추천합니다. 아마존에도 있지만 RD가 더 싸요. 초콜릿 트러플의 가성비도 너무 좋습니다. 모양도 예쁘고요. 선물로도 손색이 없겠어요. 독일하면 역시 소시지와 사우어크라우트를 빼놓을 수 없죠. 이 독일 소시지는 비어브렛이라고 부르는데요. 맥주에 살짝 샤워하고 나온 소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일 스타일의 맥주는 몇 개 있지만 메이드 인 저메니는 바로 요 제품입니다. 맥주 맛은 순한 편이며 비어브렛과 맥주 캠핑 갈 때 챙겨가면 딱 좋겠어요. 다음은 독일 빵 종류인데요. 가릭넛,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펌퍼니클 브레드입니다. 더이치 쿠쉐라고 써 있어서 찾기 쉬워요. 다음은 다른 유럽 나라 제품인데요. 첫 번째는 가성비 좋은 벨지안 마카롱입니다. 6가지 플레이버 총 12개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아주 마일드하고 은은한 독일 커피도 추천합니다. 커피를 마신다는 기분이 안 들 정도로 마일드해서 저는 참 좋아해요. 양도 아주 많고요. RD에는 고를 수 있는 유럽 빵들이 꽤 많아요. 가장 추천하는 것은 이 프랑스 국민 간식 팡 오 쇼콜라입니다. 요 개선문 그림을 확인하세요. 8개의 빵이 이렇게 개별 포장되어 있고요. 저희 한글 학교 아이들 간식으로도 썼는데 참 좋았어요. 개당 37센트 정도네요. 이 바질 페스토 소스는 이태리산이고요. 이 시금치 리코타 라비올리 역시 이태리 제품입니다. 프리아노 브랜드입니다. 이 치즈 품은 레드페퍼는 그리스산으로 이국적인 맛이 납니다. 이것은 부드럽게 발리는 아이리쉬 버터예요. 모두 재구매하고 있는 유럽 제품들입니다. 프리아노 제품 중에 화이트 포도 식초도 있습니다. 색도 없고 맛도 깔끔한 식초예요. 다음은 이태리산 브론즈컷 파스타입니다. 브론즈컷은 표면이 거칠어 소스가 잘 묻어서 파스타 풍미가 더 좋아진다고 해요. 색이 보통의 테프론 컷보다 옅어요.
I have a bread and it's called pumpernickel. Yum, yum, pumpernickel, pumpernickel bread. Hey! Barney has a bread and it's called pumpernickel. Thank you.